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비해서 경상북도 내 3개 의료원의 입원 환자들에게 사상 최초로 소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모든 병실을 비우고 코로나 환자 격리 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인데 중증 환자들을 비롯한 기존 환자들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과 김천, 안동 의료원 등 경상북도 3개 의료원에 대해 사상 최초로 소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8일까지 모든 병실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 격리 시설로 전환됩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전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소산 명령에 따라 경북도는 포항, 김천, 안동 의료원의 입원 환자들을 28일까지 모두 비우고 코로나19 환자만 전담 입원시키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현재 도내 음압 격리 병상은 37개로 병상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특정 병원을 폐쇄해 코로나19 환자들만 전담 치료하게 되며 의료진과 직원 등 병동 전체가 완치 이후까지 함께 격리됩니다. 이제 경증인 이런 분들은 그냥 자택으로 이제 퇴원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뭐 이제 약간 계속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감염병 그 예방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명령을 내린 부분이라 우리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당초 24일까지 도내 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 전원을 퇴원 조치할 것을 명령했지만 증세가 위중한 환자들도 많아 경상북도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산 명령 떠드는데 우리가 고문을 받기는 단계별로 하도록 돼 있어요. 오늘이 50%, 26일까지 70%, 28일까지가 100%입니다. 모든 거는 거기서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일단은 환자가 다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퇴원하라는 의료원 측의 말에 환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에 퇴원 시기가 다른 데로 가라. 아니, 지금의 포항 시내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식사도 못 하고 완전히 시간을 다투는 사람 가지고 영덕을 알아보면 영덕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 하고 이거 국가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원 치료를 받던 환자들도 새로운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며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